했어요? 파티했어요. 저도 정말 재밌게 지냈어요. 가족들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어요. 네. 좋다. 그렇군요. 이렇게 언니들이 가족들이랑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하니까 저까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주주 언니는 가족들하고 안 지냈어요? 저도 가족들이랑 지냈죠. 네. 그런데 언니들 그거 아세요? 뭘요? 이제 곧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떡해. 얼마 며칠 남았죠? 며칠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4일 우리 모두 한 살을 한 살. 저 떡국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안 먹을 거예요. 왜요? 벌써 한 해가 끝나다니. 이번 년도 많이 놀지도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벌써 끝나다니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뛰어놀지 못해서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아쉽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우리 언니들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형님이 되니까 더 멋진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형님이 되어서 형님 반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우리 꿈꾸는 마을 친구들도 벌써 한 살을 먹어서 7살이었던 친구들이 8살 되면서 작은 마을로 올라가게 됐어요. 먹어서 형님 언니가 되는 거니까요. 멋져지는 거니까. 네, 더 멋져지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아쉽지만 보내줘야 되겠죠. 네, 형님이 돼서 다른 반으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2020년이 끝나기 전에 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우리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 카드를 쓰려고 해요. 우리 언니들 카드 써왔어요 혹시? 카드 써봤어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때 카드 써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선생님이나 혹시 내 소중한 친구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떠올려보면서 감사한 사람한테 우리 감사를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저는 사실 너무 많고 그래서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너는 글씨 쓸 줄 아는데 친구들은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 맞아요. 그러면 우리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 예쁘게 그림 그려가지고 꾸며가지고 막 표현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겠다. 예쁘게 네. 꾸며가지고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마음을 표현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집에 이런 종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자, 카드를 접어서 와 이거 카드처럼 두꺼운 종이네요. 네, 조금 두꺼운 종이어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우리 리본 언니는 요렇게 이렇게 색연필이랑 사인펜을 가지고 우주 언니는 요렇게 색연필이랑 사인펜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한테 우리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 예쁘게 한번 먼저 꾸며볼까요? 네. 무슨 그림을 그려요? 자유롭게 그려볼까요? 다시 교회에서 만나고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갖고 싶었어요.